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주로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네. 올해 상반기 매출 4,6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가량 증가한 2,5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166억 원 감소한 41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제 연구개발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했는데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나서 줄어든 건지 실적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자회사긴 한데 그럼 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 에피스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을 자신들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대신 생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 다른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 제품을 이제 성능과 효과 등이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로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네. 시밀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이제 바이오 의약품과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해외 매출을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 네. 이제 해외 판매가 이제 아까 실적이 나왔듯이 실적이 좋았는데 네. 해외 판매가 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제 파트너사를 두고서 바이오젠과 오가논이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요. 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별로 이제 살펴보면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이제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등 바이오 시밀러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이 3종을 이제 유럽에서 판매 중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인 안과 질환 치료제 1종을 각각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논이라는 데 이제 파트너사에서도 판매 중인데 오가논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3종,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등 항암제 2종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바이오젠과 오가논을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판매사들이 얼만큼의 판매를 이뤄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이 파트너사들이 판매를 네.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젠과 오가논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6종은 올해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약 8,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바이오 시밀러 매출액 8,000억 원보다 약 5%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이제 파트너사별로 좀 살펴보면 바이오젠의 경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액이 지난해 상반기 약 5,20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또 5,150억 원으로 큰 차이는 없게 됐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파트너사 오가논의 경우 이제 지난해 상반기 2,900억 원의 판매를 올렸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550억 원으로 약 16%가량 매출이 이제 판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이 워낙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적으로 네. 이제 많은 판매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오가논을 통해서 판매된 실적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중요한 건 하반기까지 그 실적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하반기도 좋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도 전망이 괜찮은데요. 아, 네. 네, 올해 하반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해외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하드리마라고 하는데 개발명 SB55입니다. 이게 네.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밀러가 어떤 제품이냐면 에브비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 사용되고요. 미국 내 매출액이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특허가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올해 6월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 99.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점유율 0.9%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출시된 이제 퍼스트 바이오 시밀러 암젠의 암제비타의 몫이었으나 7월에 이제 특허 모든 특허들이 만료되면서 네. 다른 기업들도 뭐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바이오 시밀러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제 휴밀러 바이오 시밀러인 하드리마인데요. 이게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 이제 미국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성분 양을 이제 고농도, 저농도 제품이 있는데 그 네. 모두 이제 품목 허가 받으면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국내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랑 이 셀트리온이 미국 보험 등재를 조금 다른 전략으로 가져간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민간 등재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국내와 좀 보험 개념이 다르기 네,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미국 보험사 처방집 등재를 통한 시장 접근성 확보에 적극 나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사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이제 PB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의약품 유통 이들이 이제 의약품 유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보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보험의 처방집 등재가 판매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사보험 가입자가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이 PBM에 선정한 급여 목록 하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이렇게 사보험에서 모두 같이 관리되는 네. 상황이고요. 이제 하드리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 달인 지난 7월에 미국 대형 보험사인 시그나 헬스케어 네. 처방집에 이어서 중소형 PBM인 프라임 테라피틱스에도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판로를 확보한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사 오관온에 따르면 하드리마는 미국 대형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처방집에도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케빈 알리 오관온 CEO에 따르면은 저소득층 케어 중심의 보험사인 센틴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보험 등재를 이제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센틴의 경우 미국 내 가입자가 500만 명 수준으로 민간 보험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해외에서 판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해외 매출 증가세, 직판으로 날개 달까가 주제이지 않습니까?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직접 판매를 해서 정말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시그널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뭐 오관원, 바이오젠을 통해서 파트너사들을 네. 통해서 판매 중에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판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직판 체계를 구축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이제 바이오 에피스의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 매각을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게도 인수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오젠은 최근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헬름이라는 것의 상업화에 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EO 교체에 이어서 인력 1,000명을 감축하는 데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 매각도 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오젠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로 지분을 공동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 협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두 기업이. 네. 그래서 이제 인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제 인수 규모를 1조 원 미만으로 추정 중인데요. 인수에 성공할 경우 매출이 최소 4천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에피스의 경우 파트너사와 이제 커머셜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서 일정 비율대로 정산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네. 직판으로 이제 직접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이 가운데 수수료 같은 것이 안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매출 등 실적도 동반 상승이 기대됩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식 입장은 인수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요. 이제 뭐 그 이어서 또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시밀러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삼성 바이오 엘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직접 판매라는 날개를 들고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봤고요.